gotta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2년 오디션 프로그램 극한 데뷔 야생도를 통해 데뷔한 TAN입니다. Yeah. To All Nations. 전 세계에서 활약하겠다는 뜻을 담은 팀명답게 데뷔한 지 만 1년이 안 됐지만 세 번째 앨범을 내며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TAN은 못 막지? 오늘은요 야생돌 1등에 빛나는 리더 창성! 예. 야생돌 2등을 차지한 TAN의 얼굴 태우! 야생돌 3등을 한 다재다능 슈퍼막내 지성과 지성! 금주의 yeah.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같이!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슬재 느낌표현 느낌 있는 남자 제 어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TAN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o All Nations. 안녕하세요. TAN입니다. 반갑습니다. 열기가 가득하네요. 네, 열정 가득합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태훈이부터. 아, 안녕하세요. TAN의 얼굴과 보석을 맡고 있는 태훈이라고 합니다. 이야, 네, 정말 너무 자랑스럽게 얼굴과 보석을 맡고 있다. 네. 아, 요즘에는 이렇게 좀 PR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보는 나중에 화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꼭 봐주시고요. 예. 2등 누구죠? 막내 가나요? 아, TAN의 평균 나이를 맡고 있는 지성입니다. 평균 나이. 04년생.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AN의 1등 리더 창성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1등 예. 리더 창성. 사실 이건 뭐 자신감 넘칠만 하죠. 왜냐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1등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게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1등에 빛나는 우리 리더. 예. 아니, 지난번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 TAN 다른 멤버들이 이제 왔다 갔는데, 이제 그때 그분들이 TAN에 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심장이다. 그러니까 뭐 뼈대다. 예, 뼈대다. 뭐 셋이 다다. 예.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랬어요. 예, 감히 뭐 5, 6, 7등이. 예, 감히 5, 6, 7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1, 2, 3등을 놔두고 1등 리더. 감히. 감히. 그러니까 예. 1등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 모니터를 예. 다 하고 오신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렇죠? 멤버들 네. 또 하는 것도 잘 또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리더는 또 리더예요. 예, 우리 태훈 씨는 안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조용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샵에서 창선이 볼 때 옆에서 이렇게 빼꼼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리더는 또 이게 다 팀 전체를 또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1등인 거예요. 이야. 예, 1등 리더. 오늘 세 분의 케미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 2, 3등의 케미 어때요? 지난번에는 케미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분들 아주 노래 나오면 막 흔들고 가시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세 분의 케미 뭐 10점 만점에 몇 점 예상합니까? 한 10점 만점에 한 100점 정도. 아, 정도. 역시 역시 저희 뭐 어쨌든 1, 2, 3등이기 때문에 네. 네, 그 5, 6, 7등은 어쨌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든 빛이 나기 위해서 그만 우리 애들 울겠어요. 아, 그래서 오늘 예, 세 분의 케미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TAN의 창선, 지성, 태훈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뭐 햇병아리 보이그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보이그룹들이 있었는가, 요즘에는 또 어떤 보이그룹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추억의 보이그룹과 요즘 보이그룹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추억의 보이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재능 있는 원석들이 가득했던 그룹이죠. 제국의 아이들이 추억의 보이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제국의 아이돌 후유증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소속사가 스타 제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팀명을 예, 발표하게 된 겁니다. TAN은 원래는 이제 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TAN으로 네. 팀명을 변경하게 됐잖아요. 네, 예, 팀명에 대해서 좀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탄으로 사실 활동을 하다가 TAN으로 네. 바꾼 이유가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가 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맞아. 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TAN을 많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회사랑 고심 끝에 네. TAN으로 또 막 바꾸면서 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 저희를 또 잘 찾아볼 수 있게 네.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검색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 전에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TAN으로 여러분 검색 부탁드리고요. 광희 씨가 명실상부 예능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TAN에서 예능 멤버 한 명만 추천한다면 누구 밀어주고 싶어요? 우리 지성이! 아, 저희도 지성이! 와, 야, 형들이 뭐 팍팍 밀어주네요. 그럼요. 아, 이유는 뭐예요? 왜, 태훈 씨, 왜 우리 막내를 지목하셨습니까? 지성이가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성대모사라든가 맞아요. 성대모사요? 네. 노래 춤 랩은 기본적이고 아, 맞아요, 맞아요. 다 잘해요. 아니 그럼 라디오니까 성대모사 혹시 지금 생각나는 짧게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짧게 예, 있어요? 제가 자주 했던 건데 네네. 이제 그 짱구 원장님 아시죠? 원장님 네. 원장님이 많이 이제 할 짱구야 할 짱구 원장님이에요. 오! 아이 두목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아, 네, 여기 정도. 네. 짱구 원장님. 네,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재능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앞으로 예능에서의 활약도 우리 지성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아, 네. 오늘도 파이팅. 창선 씨 뭐 없어요? 창선 씨 제가 봤을 때 뭔가 끼가 다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뭐 전 사실 많진 않지만 제가 한번. 네. 그 실례지만 그 어디 치십니까? 보니까 그 우리 집안 같아서 아~ 네그 삼촌하고 네네네 최민식 선배님 마마 했어 마 최민식 선배님 근데 우리가 부탁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준비를 하셨네. 뭔가 바싹바싹 많으시더라고요. 태훈 씨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는 그 병 따는 소리를 좋네 다 있네요. 완전 잘해요. 진짜 잘해요. 눈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게요. 눈 감았어요. ASMR 느낌. 네. 오! 오! 뭐야 어디 갔어? 오! 어 뚜껑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날라갔습니다 뚜껑. 와 굉장히 파워풀한 소리가 나네요. 네. 눈 감고 들었거든요 지금. 오! 아우 1, 2, 3등이 다재다능. 네, 역시 역시 계속해서 요즘 보이그룹 7위 공개합니다. 극한 야생에서 생존하고 극한 가요계에서 활약 중입니다. 믿고 보는 퍼포먼스 돌 TAN이 요즘 보이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호호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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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합니다. 뷰티풀 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태훈 씨가 앞서서 얼굴을 톡톡 치는 네, 요거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뭐. 네, 사실 이게 정해 그러니까 원래 동작이 없었는데 네. 이제 안무 선생님이랑 저랑 많은 고심 끝에 어떤 동작을 하자 하다가 이거에 찹찹 달라붙는 안무를 네. 하고 싶어서 찹찹 이렇게 네. 어디 다른 멤버들의 반응 어때요? 아 근데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없었을 때는 좀 심심했는데 네. 이거 하니까 확실히 그 하면서 그쵸. 들어간 도입 부분이 확 살더라고요. 맞아요. 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도입부가 또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저희 얼굴이잖아요. 우리 태훈 씨 여러분 찹찹 네.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뮤직비디오가 뭐 처음부터 청량하더라고요. 맞아요. 컬러도 밝고 굉장히 네. 기분 좋아지는 뮤직비디오인데 우리 창선 피셜 우리 리더 피셜 우리 뮤비에서 이번 뮤비에서는 우리 막내 지성이가 가장 돋보였다 라고 그쵸 네. 아무래도 청량하고 가장 저희 TN의 또 나이를 맡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네. 평균 나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청량은 제가 네. 이제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인정해요. 이번에는 좀 내가 잘 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네. 우리 형들보다 좀 돋보이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네. 너무 좋네요.
아니 성당 컨셉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촬영장 분위기도 좀 달랐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약간 저희끼리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약간 막 힘들기도 했지만 하면서 저희끼리 막 되게 즐겁게 막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네. 촬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있어요? 저희가 사실 컨셉이 약간 외계인 컨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막 음식 같은 거를 이제 네.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예. 막 아이스크림을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렇죠. 주스에 막 시리얼 예. 이런 장면들이 이제 티저로 나와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 하면서 조금 저는 도넛을 이렇게 막 뭉개서 손으로 막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려웠군요. 맞아요. 그런 거 하면서 좀 이게 맞나? 이거 이게 맞나? 맞아요. 어떻게 살려야 될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그 연구와 상상이 좀 필요한 작업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외계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초능력을 하나씩 가질 수 있다면 제일 원하는 거 하나씩 말해주세요. 일단 저부터 말하면 저는 순간이동. 어? 태훈 씨는 순간이동. 그러니까 이유는요? 네. 아니 그 해외 스케줄이나 이제 지방 스케줄 갈 때 차를 타고 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순간이동. 그러면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브라질. 네. 최고지. 최고다. 월드투어 할 때 너무 좋겠네요. 깜짝이네. 순간이동 좋다. 그렇네요. 지성 씨는 뭐 원합니까? 저는 시간을 멈추는. 시간을 네. 멈추는. 그 시간을 멈추면 뭐 뭘 더 하고 싶어서? 뭔가 부족한 네. 수면이나 아니면은 뭔가 하고 싶은 취미 이런 네. 거를 좀 이제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 예. 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우리 막내는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 너무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멈추고 싶다. 우리 창산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능력. 예. 사실 이제 멤버들 막. 그래. 보면서 저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맞아.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 역시 하면서. 천상 리더네 우리 상관 씨는. 아 근데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맞아요, 들을 맞아요. 수 있다는 들리는. 예 정말 영화적인 예 그런 생각이네요. 아, 그럼 우리 멤버들 동생들 다 이렇게 좀 더 챙겨줄 텐데. 자, 타고난 리더죠. 역시. 네. 그런 초능력 뭐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마음인지 지금은 혹시 들리나요? 지금 일단 태훈이는 예. 살짝 쑥스럽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쑥스럽지만 예. 맞아요. 약간 지켰어요. 지성이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웃길 수 있을까? 맞아요? 정확히 웃기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아, 뭐 거의 뭐 지금 초능력 가졌네요. 창선 씨는.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보이그룹 6위 공개합니다. 원조 숨어듣는 명곡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유키스가 추억의 보이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유키스 만만하니가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리더 창선 씨는 96년생이니까 이 포인트 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거울 정확하게. 미러링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2002년생, 4년생은 이 만만하니의 포인트 함을 잘 모르네요. 예. 역시 그 세대가 좀 차이가 나네요. 조금 이제 가끔씩 이런 거 보면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세대 차이가 좀 있구나. 예. 네. 사실 8살이면은 좀 많이 나는 거긴 하죠. 예. 형한테 잘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보이그룹 6위 공개합니다. 풋내음 나던 다섯 소년이 훌쩍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크 컨셉도 찰떡 소화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요즘 보이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굿보이건배드 흐르고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올해 처음으로 월드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예, 근데 TAN도 월드투어 11월부터 잡혀있잖아요. 해외 일정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시아부터 예, 네. 시작해서 실감이 좀 나나요? 어때요? 사실 아직 조금 실감이 안 나는 게 아직 캐리어도 안 쌌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은 있지만 네. 아직 다 오지 않아서. 아니 브라질에서 전성 매진 이런 기사 봤을 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좀
우리가? 진짜? 이게 네. 진짠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실감 잘 안 나죠. 네, 그렇죠. 예. 어느 지역이 가장 기대가 됩니까? 뭐 필리핀을 시작으로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가는 필리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예. 사실 저희가 저번에 가려고 했었다가 이제 못 간 일본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시아권 예, 가까운 네. 지역부터 또 이제 잘 풀려야 되니까 예. 해외 일정 무사히 또 잘 마치시길 혹시 바라겠습니다. 태훈 씨 캐리어 싸고 싶으면 뭘 꼭 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메이크업을 많이 하니까 화장 지우는 거 화장 지우는 걸 오히려 네 그리고 제 애착 인형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꼭 챙기고 싶습니다. 근데 애착 이제 인형. 그 애착 인형이 이제 월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같이, 네. 같이 그렇죠. 이제 시작은 그런 거죠. 예, 잘 가지고 잘 챙겨서 가시고요. 네네. 계속해서 추억의 보이그룹 5위 공개합니다. 오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 딱딱 맞는다 뼈가 부서져라 춤추던 분들입니다. 원조 칼 군무돌 인피니트가 추억의 보이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가 날 봤잖아 오, 내가 날 끝까지 지켜줄게 인피니트 내 과자 흐르고 있습니다. 예, 손을 쫙 뻗어주는 포인트 안무를 세 분이 정확하게 눈빛과 함께 나중에 영상으로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자 인피니트 성종씨는 저와 같은 소식자입니다. 예, 우리 멤버들은 숙소에서 최애로 제일 많이 주문하는 거 뭐예요? 뭐 먹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기 때는 보통 샐러드를 많이 예, 시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활동기 아닐 때는 저는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네. 치킨 보통 몇 마리 시켜요? 7명이면? 7명이면 7마리 시켜요? 사실 치킨만 딱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치킨을 시켜놓고 사이드 먹고 사이드로 이제 라면을 그렇죠. 다 같이 네. 다 끓여가지고 라면이요? 네. 네. 라면과 함께 네. 그럼 치킨은 한 몇 마리? 4마리 시켜요? 치킨은 보통 한 3-4마리 5 뭐 라면은 뭐 한 5봉지 6봉지 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다 있는 대로 꺼내서 다들 대식자 아니에요 이 정도? 잘 먹습니다. 아 네, 여기에는 소식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우리 TN에는? 아 저희는 소식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대식자 한 분은 소개해 주세요. 제일 잘 먹는 분. 그 전에 나왔던 네. 재준이 형이. 아 진짜 많이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재준이가 진짜 네. 잘 먹습니다. 그 정도로 예, 대식자로 우리 재준 씨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보이그룹 5위 공개합니다. 다인원이지만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그룹이죠. 전원센터 더보이즈가 요즘 보이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위스퍼 흐르고 있습니다. 더보이즈는 2018년 그 아육대에 출전해서 양궁과 족구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 이번에 TAN 아육대에 출전했잖아요. 네. 태훈 씨 네. 나 깜짝 놀랐네. 아 골키퍼로 정말 선방했습니다. 아니 그때 제일 힘들었던 점 뭐였어요? 하면서 사실 되게 이제 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 이제 조금 떨림은 있더라고요. 아. 그거 아니면 괜찮았습니다. 아니 원래 키퍼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수 출신이었어가지고 예. 예. 그때는 근데 골키퍼는 아니었죠? 그때 그러니까 골키퍼도 하고 그냥 필드도 뛰고 다 했었어요. 네. 그때 축구 잘 했었어요? 아 예. 그때 이제 막 캐스팅 네 캐스팅 받을 정도로 네. 아 그 초등학교 때 네. 주목받는 네, 아이였어요. 유망주였습니다. 유망주를 우리 집으로 야. 아 여기 보석이고 얼굴이고 네. 유망주 다 해라 다 앞으로도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예 또 풋살할 때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씨는 볼 때 어땠어요? 태훈 씨 옆에서 볼 때 사실 태훈이가 그 축구를 같이 했었는데 네. 공을 잘 차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골키퍼까지 네. 이렇게 잘 해버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보면서 막 오! 와! 하면서 막 다 같이 막 환호 지르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TAN의 창선, 태훈, 지성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TAN 러브게임 혹은 TAN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보이그룹 4위 공개합니다. 오~ 와우! 통통 튀는 노래와 퍼포먼스로 큰 사랑받은 분들이죠. B1A4가 추억의 보이그룹 4위 차지했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 누구야? 누군데 그리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흐르고 있는데요. 창선 씨가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알아요, 노래를. 안무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곡이라 안무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굉장히 네. 정확하게 그 안무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안무 커버를 했었어 가지고 잠깐 잠깐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왜냐면 요즘 거는 다 알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요즘 보이그룹 4위 공개합니다. 정상을 향해 무한 질주 중인 분들입니다. NCT 127의 요즘 보이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엔시티 127 질주 흐르고 있습니다. 엔시티 127의 재현씨가 발렌타인데이가 본인 생일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에피소드 뭐 라디오에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 태훈씨가 1111 네. 11월 11일 쉽다. 그래 이제 막대데이 막대과자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학창시절에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까? 예, 날짜가 겹치면 좋은 게 더 많아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요? 이게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막대가잖아요. 그렇군요. 아 그렇네요. 아 그래서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좀 있으면 또 이제 태훈 씨 생일이 다가오는데 혹시 뭐 어필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사실 전 막대가자보다는 네. 원하는 거 얘기는 해봐요 한번. 소고기. 아 소고기. 정수씨 감당 가능하세요? 소고기 감당 가능합니다. 그날 스케줄이 있을까요? 11월 11일 비워놨나요? 아마 해외에 있을 것 같아요. 해외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해보지. 그래 근데 해외에서 생일 맞아본 적은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거기서는 소고기를 먹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아쉽네. 하필 해외라 아쉽구먼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스테이크를 한번 먹고 즐겨보세요. 좋습니다. 예, 생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 NCT의 막내 지성이 있는데 여기도 막내 우리 TN에도 막내가 지성이잖아요. 네. 황금 막내죠. 네, 황금 막내. 네. 아니 음악 방송하면서 그 NCT 지성 만난 적 있어요? 아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인사만. 네, 인사만. 아 네. 그래. 아니 거기 막내 이제 거기는 사실 형들이 23명 형들이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러니까 막내가 그쵸. 받는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TAN의 지성 씨는 어떻게 형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정말 듬뿍듬뿍 받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얘기하면 네. 형들이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엄청 잘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누리는 편이에요. 누린다. 네, 그래서 야, 약간 하나씩. 일부러 더 뭔가 형 막내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 잘 이용하는 편이네요. 옛날 요즘은 아니 안 그런데 네. 옛날에 지성이가 되게 저희한테 막 그 링크를 막 보내요. 네. 형 어떤 이거 사줘 링크? 이거 사줘 막 링크를 막 보내 막내구나 줘가지고 예. 저희가 초반에는 그래도 몇 번 사줬어요. 예. 뭐 인형 같은 거 막 사주고 근데 예. 이제 점점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요. 점점 막 계속 뭔가 커지고 예, 뭔가 뭐 때를 쓰기 시작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네. 지금은 좀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링크 보내고 형 사줘 이건 진짜 막내 애교네요. 막내 애교. 애교 부리면서 예. 너 사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사줬어요. 그래. 근데 몇 개는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이게 형들의 사랑이 대단하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엄청 사랑받고 있네요. 맞아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 너무 좋은 형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누나도 되게 좋거든요. 저도 누나 보내도 되나? 글쎄 한번 받아는 볼게요. 한번 받아는 보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보이그룹 3위 공개합니다.
빵빵. 오호! 무대를 박박 찢던 분들입니다. 가요계 영원한 악동 블락비가 추억의 보이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아, 블락비 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코 씨 하면은 뭐 정말 많은 음악들을 만들었고 챌린지의 선두 주자고. 근데 이번에 새삥 챌린지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지성 씨하고 창선 씨하고도 챌린지 크러쉬고 러시아워. 네, 그쵸? 네, 맞습니다. 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금방 맞췄어요? 그 춤 어렵죠?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뭐 대기실에서 있다가 네. 이제 지성이가 추길래 네. 지성아, 한번 찍어볼까?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성이한테 바로 배워서 네. 지성이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고,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요즘에 혹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안무 있습니까? 이제 저희 활동에 같이 겹쳤던 엠믹스 네. 님들 네. 그 이번에 그 빅웨이 빅웨이 우리 규진 네. 규진 씨 그 파워가 엄청 들어가는데 맞아요. 야, 우리 러브게임에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은 러브게임 1077 박서연의 러브게임 팔로우 해주시면 우리 규진 씨 버전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직관하고 싶어서 규진 씨 것만 따로 촬영했어요. 아, 제가. 진짜요? 봤거든요, 네. 최근에. 따로. 아, 근데 역시 참 이 통하는 게 그 많은 아이돌 음악 중에 정확하게 엠믹스 그 파트를 찍으시네요. 아, 대박. 황금 막내네요. 네. 아니, 지성 씨 나중에 가능하면 한번 기회 될 때 네. 그 남자 버전으로 한번 좀 예. 아, 세게. 네. 왜냐면 남자들이 파워를 좀 더 실을 수 있지 않나요? 그 그럼요. 여성보다는 그렇죠. 예. 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아니 아까 살짝 쳤는데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네. 오 예. 대기실에서 좋아해요. 엄청 막 추더라고요. 아, 그래 네. 요즘에는 챌린지가 있어서 저희 또 그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나중에 또 예, 우리 창선 씨나 우리 태훈 씨나 형들하고 또 함께 뭐 좋습니다. 네. 아니면 뭐 혼자라도 나중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보이그룹 3위 공개할게요. 날 위해 shoot out 가게 shoot out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마음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 없이 버려 날 위해 shoot out 너무 잘하죠 뭐 우리 TAN이 커버했던 예. 무대 아래선 순둥이 풍기다가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짐승이 풍기는 분들이죠 몬스타엑스가 요즘 보이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워크 슈라우 틀고 있습니다. 이 안무 멋있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아니 그 신예 아이돌에서 우리 막내 지성 씨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INC 조언도 들었고 맞습니다. 예 우리 기현 씨랑 또 만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방송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사실 저는 예.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도 굉장히 좋았지만 예. 되게 끝나고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되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와주시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 모습에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방송 뒤에도 너무 인상적이었다. 네. 어떤 예. 이야기 좀 해주셨어요? 방송 끝나고 사실 그냥 되게 일상적인 얘기였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되게 이제 방송을 하면 지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툭툭 뱉는 말들이 네. 되게 힐링되고. 혹시 이따 방송 끝나고 잠깐 앉아 계시면 아 네네 툭툭 뱉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앉아 계세요. 네. 우리 꾸꾸까까 알잖아요. 아 맞아요. 네. 우리 TNA의 애교, 생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지성이. 지금도 애교라고. 그러네. 그냥 지성이 하는 순간 바로 애교가 네. 나오네요. 넘치는 친구입니다. 우리 꾸꾸까까 버금가는 혹시 지성 씨만의 뭐 어떤 애교 우리 카메라 보시고 소다 분들한테 소다 뭐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좀 눈웃음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알아요. 네, 눈웃음으로 예. 한번. 예, 소다. 소다. 요겁니다 여러분. 와, 눈웃음 너무 귀여워요. 꼽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애교가 가장 없는 멤버 누굽니까? 가장 애교가 부족하다. 아 너무 뚝뚝하다. 남성적이다. 자 하나 둘 셋. 네. 주한이요? 주한 씨. 주한이. 예. 네. 창선 씨는 저는 누구? 저는 성혁이인 것 같아요. 아 성혁 씨. 성혁이. 이유는요? 성혁이가 굉장히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남성적인 네. 친구기 때문에 네, 네. 네, 살짝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애교하는 거를. 그래요. 예 주한 씨는. 쑥스러워요?
주한이 형이 되게 무뚝뚝해 보여요. 아, 뚝뚝해 보여요. 네. 근데 진짜 가끔 생활이 그거 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진짜 막 이렇게 볼 이렇게 뚝 빼고 싶어요. 아, 볼을 이렇게. 갭 차이가 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아, 애교 좀 타고나는 것 같죠? 지성 씨 어때요? 아, 애교는 타고나야 합니다. 그쵸? 네. 살짝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아니, 오늘 내 컨셉이야. 약간. 이해해줘요. 오케이. 아, 네. 예, 요 방송까지만 요 컨셉 그대로 알겠습니다. 가져갈게요.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보이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사랑한 게 죄라면 기꺼이 무기징역 받겠습니다. 절절한 노래를 하던 밴드 FT 아일랜드가 추억의 보이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사랑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놀라운 사실은 이 곡을 우리 창선 씨만 알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2004년, 2002년생들한테는 좀 낯선 곡일 수 있는데 진짜요? 창선 씨는 노래방에서 이거 좀 부르셨죠? 안 부르면 섭섭하죠. 아, 무섭거리죠 이거는. 왜냐하면 96년생들은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안 불러본 아이돌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예. 남자의 유명.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예. 그러면, 청둥. 예. 그쵸. 아 이거를. 아니 그러면 두 분은 노래방에서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불렀었어요? 2002년생은? 저는 초등학교 때 소주 한 잔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반전이 있다고. 초등학교 때? 아, 네. 우와. 아니 근데 그건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회사 오디션을 볼 때 소주 한 잔을 부르고 들어갔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축구 유망주였다는데 노래방 가서 소주 한 잔을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음료수 한 잔 느낌으로. 네, 사실 그런 느낌. 아니 소주 한 잔 우리 가사 그 메인 파트가 어떻게 되죠? 그 여보세요. 아, 그러면 그 파트 지금 여보세요 나야 좀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 뭔가 네. 되게 깨끗하다. 아, 진짜 아니, 맑아요. 완전 감미로운데? 아니 이게 임창정 씨 버전에 애절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굉장히 감미로워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 음료수 한 잔 느낌이 나. 아, 그렇네. 아, 오, 근데 진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는 2004년생들은 주로 뭐 불렀어요 그 당시? 저는 그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야 네. 어려운 노래셨네. 그거를. 네, 되게 진짜 많이 불렀었던. 아니 그러면 이 소설의 끝 그 지금 메인 파트 한 두 소절만 가사 아, 가사 기억나요? 네네. 어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3, 2, 1.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오! 아 래퍼입니다. 네. 아 아니 래퍼인데 이 정도 아니 근데 래퍼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곡들을 왜 뭐 자존심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려운 거 불러요? 그냥 불렀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린 시절에. 예 네, 어린 와, 시절에. 아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성숙했네요. 그죠? 네. 그 감성을 읽고 부른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사랑하리 모른다니. 아 그러니까 아 사랑하리 이게 명곡이거든요. 예 나중에 창선 씨 한번 부르는 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한번 네. 보세요. 진짜 좋은 곡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요즘 보이그룹 2위 공개합니다. 우리는 더블 라이크 핫 핫 핫 어제가 팬에서 핫 노래 버릴 라이크 핫 핫 핫 핫 우리는 더블 라이크 핫 13명의 끈끈한 팀워크가 돋보입니다. 가장 핫한 남자들 세븐틴의 요즘 보이그룹 2위를 차지했어요. 세븐틴의 하트로 고 있습니다. 가장 네. 트렌디한 멤버 누굽니까? 우리 TAN 중에 아무래도 지성이가 아주 지성 씨 날이네요. 네 오늘 아 지성이 날이네요. 아니 어떤 거에 트렌디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뭔가 트렌디 하다고 생각을 크게 안 했었는데 네. 아 우리 형들을 보니까 그나마 좀 아. 따라가는구나. 아. 아니 그럼 요즘에 트렌디한 거 뭐 예를 들면 신조어나 이런 거 좀 하나 알려주고 가요. 진짜. 네. 이거 몰라요? 신조어는 신조어. 친구도 잘 몰라요. 아 이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 하나, 막 킹 받는다. 네, 킹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네. 킹 받는다가 아니라. 네.
아 킹킹이다. 어? 어 이거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킹킹이다는 뭐예요? 킹 받는다에 두 배인 거예요? 두 배로 임대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킹 받는다라기보단 안 하고. 아 이거 킹킹이다. 아 저거 킹킹이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킹킹이다. 킹킹이다. 어, 왜냐면 요즘에 킹 받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도 다 많이 아세요. 네, 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요즘 10대들은 또 킹킹이다. 킹킹이다. 네, 킹퀸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약간 좋은 뜻으로 못 받고 못 받나? 아~ 킹퀸이다. 어, 그냥 킹킹이다로. 네. 네. 어. 아 이거 아세요 혹시? 바바현. 바바현? 바바현? 네, 바바현 아세요? 바바현. 아마 이거 바바 별거 아닐 것 같아. 뭐예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 그게 이거, 요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다 봅니다. 예. 아 좀 오래전. 그렇죠. 왜냐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는 이미 나이 한 45세 이후. 아, 미안. 지금 한번 지어봤는데. 예, 이후 분들이 쓰시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킹킹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킹킹. 아우 킹킹. 미안해. 이거 킹킹했다. 아, 네. 자, 이 세븐틴은 정말 많은 또 이제 광고도 생각이 나는데요. 뭐 많이 찍었는데 우리 TAN 혹시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저는 생수 광고 같은 거. 생수? 생수라든지 뭐 음료수? 어, 그러니까 음료수는 아이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생수는 왜? 아, 생수 뭔가 네. 약간 좀 청량청량하고 또 이제 약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지 않나. 아 이제 광고는 일단 뭐 성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오 근데 이번에 청량 컨셉인데 거기에 생수. 이거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생수. 생수. 예. 생수, 생수 광고 나중에 꼭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간 벌써 보여주셨네요. 아, 잘하고 싶어요. 네. 아, 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보이그룹 1위 공개합니다. 멤버 전원이 올라운더인 그룹이죠. 방송가를 슈퍼 하드캐리하고 있는 슈퍼주니어가 추억의 보이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쏘리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뭐 자체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이 촬영을 했는데요. 우리 TAN은 7번 국도 여행기를 촬영했잖아요. 아, 네, 예. 어떻게 7번 국도 타고 쭉 촬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아쉬웠던 거는 네, 네. 아,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뭔가 그때는 저희가 아직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막 이제 여기저기 막 눈치도 보고 리더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행인데 즐기지 못했던 점이 아, 좀 너무 아쉬워요. 태훈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되게 전 나름 재밌게 했는데 네. 부산에서 저희가 요트를 탔던 적이 네네네. 있어요. 네. 촬영 때문에 그게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 그때 바람 엄청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영상을 봤었어요. 그 네네네. 예. 우리 막내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사실 와 한국에 예.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었다. 있죠. 네. 네. 이게 한국인가? 네. 네.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해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창선 씨 같은 경우에 예, 네. 이제 첫 해외 일정 이번엔 좀 많이 누리시고 많이 즐기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 슈퍼주니어는 전원 만능돌이잖아요. 뭐 MC도 그쵸. 하고 있고 뮤지컬도 하고 있고 DJ도 네. 하고 있고 혹시 원하는 거 있습니까? 개인 활동으로 하고 싶은 거. 저는 옛날부터 사실 연기에 욕심이 좀 있었어요. 태훈 씨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태훈 씨 앞으로 태훈입니다. 네, 태훈 앞으로 연락 얼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창선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MC나 예능에 MC. 같은 나가고 싶어요. 아, 네. 아 근데 본인이 예능에 욕심이 있는데 또 막내를 밀어주셨네. 그러니까요. 아, 저희 막내가 또 끼랑 또 재능은 또 타고났어가지고 네.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아. 네. 제주는 이제 MC가 진행을 창선 씨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분배를 하고 예, 예. 해! 어. 잘했어 들어와! 아. 너 해! 리액션 해주고 만져주면 그걸 이렇게 막 하고 네. 아니 근데 이런 사실 이런 케미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플레이어가 있고 네네. 약간 이특 씨 느낌 나. 아 감사합니다. 약간, 오,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니, 왜냐면 약간 이특 은혁 느낌이 약간 나. 예, 은혁 씨가 플레이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느낌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어떤 분야 욕심나요? 어, 저는 사실 뭔가 연기랑 예. 이런 게 재능이 사실 크게 없어가지고. 아, 그럼 예능 네. 쪽.
예능 쪽도 잘해서 네.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능 네. 쪽이 더 원해요. 네네네네네. 아 그래요. 우리 막내 또 예능캐로 추천이니까 여러분 TAN의 막내 예능 저 제작하시는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TA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요즘 보이그룹 1위 공개할게요. 잠깐만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입니다. 월드와이드 뮤지션 방탄소년단이 요즘 보이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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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다이너마이트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세 분 가면 인사할 텐데 오늘 태훈 씨 어땠습니까? 사실 지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가거든요. 정말 예.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 나와서 쑥스러움 많이 타는 편인데 되게 잘 하고 갑니다. 아, 오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신났어요. 네, 우리 창선 씨 어떠셨어요? 전 오늘 두 분의 그 진행 실력에 깜짝 놀랐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의 왜 사랑받고 있는지 왜 알 것 같아요. 러브 러브.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예, 우리 막내 어땠어요? 너무 일단은 두 분께서 너무 편하게 내주셔가지고 저희도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또 못한 얘기 없어요? 못한 얘기는 네. 사실 뭔가 많지만 야방 또 와야겠다. 또 계속 불러주시면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세 분의 케미 점수가 1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왜 100점이라고 말했는지 맞아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세 분 즐거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소다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자, 둘, 셋. 소다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N 따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